임성훈 대구은행장이 취임해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CEO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출된 임 신임 행장은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1등 은행이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황상현 기자입니다. 임성훈 13대 대구은행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임성훈 신임 행장은 최우선 가치를 고객에게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1등 조력 은행이라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고객에게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꿈과 행복을 주는 고객 감동 경영을 펼쳐나갈 때 100년 뒤집이를 향한 우리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철저한 성과주의, 그리고 진정성 있는 소통을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영업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지역 금융의 틀을 뛰어넘겠다는 포부도 덧붙였습니다. 금융권 최초로 CEO 육성 프로그램을 거쳐 대구은행의 수장이 된임 신임 행장 앞에 놓인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은 악화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상반기에 이미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도보다 20% 이상 감소해 지방은행 가운데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전임 행장의 비위로 실추된 이미지 회복과 지역민들의 신뢰 회복도 임 신임 행장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임성훈 신임 대구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초저금리 시대에 대구은행 홀을 이끌게 된 임성훈 신임 행장이 돌파구를 마련해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TBC 황상인입니다.